잘안 보여요. 네, 그늘이 있고요. 그런데 뭐예요? 트랙터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트랙터가요, 갓길 쪽에서 나와요. 갓길 쪽에서 진행 중이었으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겠죠? 트랙터가. 근데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지금 영상이 흐리고 또 여기 뭐 비춰진 것도 있고 딱 오버랩이 더잘안 보이는데요. 저 트랙터가 여기서요. 여기서 나옵니다. 딱 거기 그늘이었어요. 요 그늘진 곳에 있다가 저 트랙터가 가다가 돈 건지 갓길에 서 있다 돈 건지는 명확치는 않답니다. 근데 안 보여고 안 보이다가 이때 슬그머니 나옵니다. 아, 영상이 좀 너무 흐려서요. 실제는 더잘 보인 거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늘 밑에 딱 있다가 나오면은 질문자는 미리 안 보였대요. 유튜브 보면서 저게 안 보여?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진짜 안 보였어요. 그날따라 옆광에 우측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눈도 부시고요. 그래서 중앙선 쪽으로 붙여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늘의 경기가 안 보였습니다. 트랙터 같은데요. 네, 경운기는 딸딸딸딸딸딸딸 하는 거죠. 네, 그 바퀴가 작아요. 이거는 트랙터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유턴하려고 돌리는 순간 제 눈에 들어왔지만 이미 상황 늦었습니다. 경찰은 경운기가 선행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가해 차량이라고 제가 가해자래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운전자가 방어 운전 못하면 독박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안타깝죠. 트랙터가 직진하다가 유턴인지는 서 있다가 유턴인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길 가장자리에서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트랙터가 더 잘못했습니까? 블박쳐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트랙터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0%입니다. 블박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0%입니다. 트랙터가 앞에 가다가 돌았으면은 앞에 있는 걸왜못 봤을 텐데요. 그런데 미리 안 보였죠? 미리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안 보였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옵니다, 지금. 만약에 트랙터가 여기에 있다가 돌아 나왔다 그러면 저는 트랙터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트랙터 운전자 말도 들어봐야 돼요. 어디 있다가 나온 건지. 농로에서 나온 건 아니래요. 농로는 없대요. 아, 이게 너무 흐려서요. 커브도 아닌데. 지금 나오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리 얼마나 될까요? 한 20m나 20m 될까요? 정지거리가 안 되죠. 그리고 이 트랙터가 앞으로 갔으면 내가 좀 옆으로도 피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꺾어 들어오면은 이렇게 꺾어 들어옵니다. 이렇게. 저는 경운기인지 트랙터인지 그늘, 오른쪽 길 가장자리 쪽에 그 갓길, 보통 갓길이라고 그러죠. 그 흰색선 바깥쪽. 그쪽 공간에 그늘에 있다가 쑥 나왔으면은 그걸 전제로 트랙터가 가해자라는 의견입니다. 이분께서요, 시골에서는 저렇게 뭐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경운기, 트랙터. 그래서 시골길 가실 때는 특히 봄철, 가을철, 한창 농번기 때, 그때 어르신들은 또 다치시면 크게 다치잖아요. 저 안전벨트도 없잖아요. 또 뒤에 타고 있던 분들은 그냥 차에서 튕겨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게 다치시거나 또는 사망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르신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시속 60이지만 뭔가 좀잘안 보이는 곳, 커브길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늘진 곳도 안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십시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요, 경운기나 트랙터에 뺑글뺑글뺑글뺑글 돌아가는 경광등 하나씩 달아드리세요. 그 경광등 트랙터에 그 전동기에 연결돼 갖고 키고 다니면 낮에도 좀 키고 다니세요. 낮에도. 밤에도 키시고요. 낮에도 키시고요. 낮에도 키셨으면 잘 보였을 것 같아요. 그거 10만 원 내지 20만 원 합니다. 트랙터에 하나씩 달아드립시다. 경운기에 달아드립시다. 그게 효도입니다.